시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 머릿속이 까매졌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귀에 담지 않았어야 제 이야기를 자유롭게 잘할 수 있는데 온통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까매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마 나이가 이 가운데서는 제법 많은 축에 속하는 영감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 별명이, 제 이름은 정원진이지만 제 별명이 꿈소거든요. 꿈소. 무슨 뜻일까요? 꿈꾸는 소년. 네, 꿈꾸는 소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소년처럼 살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양다솜 씨, 아주 멋지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최고의 명교수입니다. 교사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제가 바로 그런 교수님 때문에 제가 영감을 받고 제가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는 농촌 출신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농촌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농계열에 밀려서 서울로 들어가게 됐지만 서울에서 살고 있는 한 5년간은 제 생활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처럼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참 부러웠어요. 오늘 당당하게 유다층인가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탈학교 학생들이면서도 그렇게 멋지게 또 공연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또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저는 한 5년간 안 해본 것 없이 정말 어렵게 구두도 닦아보고 또 신문도 팔아보고 외무사원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나도 학생이 되어보는 것, 대학을 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고학생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일은 좋은 대학 못 가고요. 장학금 대준다는 꼬드김에 빠져서 신학대학을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억지로 갔던 그 대학에서 제 눈빛이 어떠했겠어요?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 시간들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뚜렷한 목표 없이 흐릿하게 이 다음에는 또 뭐가 될까? 어떤 고난이 올까를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눈빛이었는데 나를 가르쳐준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롤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짝이는 눈빛, 빛나는 눈빛을 갖는 첫 번째 길은요, 자신이 닮고 싶은 멋진 롤모델을 갖는 것입니다. 짝퉁을 가지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짝퉁이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너무 멋져 보였을 때 나도 그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본다면 링컨처럼, 링컨을 닮고 싶다면 링컨처럼 말해보는 것이죠. 그처럼 제스처를 써보는 겁니다. 그분처럼 수염을 길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오리지널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로는 롤모델,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단순간이 아니라 꾸준히 여러분의 눈빛이 반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 교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됐던 중요한 그로부터 영감을 받게 됐던 것은 그분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다솜 씨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주제를 던져주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30분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거기다가 다 작성해서 해보도록 주제를 주었어요. 그리고는 첫 시간은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서 호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호의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하고 그 과목은 세계화 나였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 과목을 다 끝내고 났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저는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1차적으로 그 교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나도 청년들에게 저렇게 이런 멋진 수업을 하고 있는 교수가 되고, 그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에 따라서 비로소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있게 되었습니다. 교수가 됐죠. 꿈이 도시하는 순간 너무나 신나는 일이잖아요. 신나면 눈은 여전히 반짝일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멋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담고 싶었던 그 이상적 모델 교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93세인데요. 92세인 작년에 책을 내고서는 출판 기념회를 하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성근 배우가 바로 조카예요. 그가 삼촌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함께 저랑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 행복하고 지금도 존경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모습 보이죠? 중학교 1학년까지를 다녔던 그때의 눈빛과 그 이후에 제가 제 꿈과 목표를 가진 이후에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 평생토록 나는 대학에 몸을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새로운 장이 생겼습니다. 농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새로워졌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절망 속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 이게 제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뚜렷했는데도 첫 3년간은 오로지 실패만 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지 않고요. 오히려 오로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자신감을 못 가진 한 3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글을 쓰는 것으로 그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농민들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는데 멋진 글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 전에 대학에 있을 때 책을 몇 권 썼고 상당히 학생들이 좋아했던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보았습니다. 강연을 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모아놓고서 강연을 하는 자가 됐는데 2년 동안 강연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왔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농사의 형제를 잘 모르시면서 어떻게 이 한국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렇구나. 삶이 따라붙지 않는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글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이 뭐죠? 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될 때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행동으로. 만 가지 행동. 난 그 오늘 양자 숨쉬를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데 만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도 만 가지 행동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훌륭한 예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는 농사꾼이 되어서 내 농사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꾸준히 제 일생을 농민이 된다고 하면 그런 자신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딱 5년만간 제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5년간만 농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됐는데 처음에는 농협에서 비더를 가지고 농사 비더를 얻어서 이제 농사 자금을 썼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갈거지를 끝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00만 원 얻었던 농협 빚이 얼마 좀 됐을까요?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제 몸에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온몸이 그냥 쑤시고 아픕니다. 말은 이게 한국 농촌의 농민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고 내 이야기를 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큰 영향력을 못 미쳤죠. 여러분, 더 멋진 반짝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눈빛을 반짝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3년이 지났을 때는 두 가지가 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제게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곡식들이 생겨나게 됐고 돈이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은행들도 다 갚게 됐고요. 그리고서는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농사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초제나 농약을 쓰지 않는 농사, 유기농업이라고도 하고 저는 생명농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벌농사를 지었어요. 저는 벌 두 통을 선물 받았는데 처음에는 벌이 무서워서 접근하기 잘 어려웠지만 3년 만에 저는 벌 두 통으로 100통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많은 농민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농사를 잘 짓는지, 수입도 많아질 수 있는지 그걸 들으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찾아오는 농민들과 더불어 학습하기 시작했고 연구하는 농민들로 변화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함께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12명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30여 명의 청년 농민들이 저와 함께 희망을 심어가는 농사를 짓는 멋진 농민들도 변화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죠? 네. 멋지죠? 네. 그럼 제 전문성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세계가서를 요청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당신의 그 멋진 농사의 방법을, 농사의 기술을 우리에게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갔죠. 5년간은 그들을 요청에 따라서 열심히 순회하면서 농민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제가 지하수를 개발해주는 전문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식수를 해결해주는 멋진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까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쯤 지났을 때 아, 이것까지는 성과가 오르지 않는구나, 많은 성과가 없구나, 제 눈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새로운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따라 할 수 있는 좋은 모범을 창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반짝이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작품 하나를, 발명을 하나 하십시오. 혹은 저는 NGO 대표이기 때문에 NGO가 다른 모든 NGO들이 딱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 한 모델 하나를 창출해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 생명누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 뭘까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마을들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마을이 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농촌 어제의 마을들, 외국인이 찾아오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그런 마을들이 행복한 마을이 되는 데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네? 그러죠. 오늘 네? 우리 연사로 나오셨던 분이 했던 것처럼 멋진 노숙관이, 그게 수지에만 있으면 되겠어요? 어디 대한민국에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라고 해봤자 오늘 같은 또 특별한 도서관이 아니면 별로 감이 없죠. 그런데 인도 2,000명이 사는 농촌 오지 마을에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작은 마을 도서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그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번 보죠. 자, 실패를 경험했고 극복해내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를 시작했는데 행복한 마을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땅 2,000평을 갖는 것으로부터 저는 출발했어요. 거기에다가 마을 도서관도 짓고 마을 회관도 짓고 마을 기업을 만들어서 마을이 자립해가는 마을이고, 셀프 헬프 그룹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참 멋진 것입니다. 한번 연구해보시죠. 셀프 헬프 그룹은 자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12명 내지 20명이 한 조가 돼서 자기의 마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마이크로 세이빙스와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서 그들을 멋진 마을로 만들어가는 굉장히 멋진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교실, 데이케어 센터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어린이 노트를 만들고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멋지죠? 저는 이런 꿈을 꾸면서 인도의 첫 번째 마을을 그렇게 만들어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도 오십시오 하고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들을 주체로 놓고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서 한국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돕는 입장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을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디자인을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인도의 5개 마을, 네팔의 2개 마을로, 또 중국과 라오스로, 말라이로 이 세계적으로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면, 눈이 반짝이기 시작한다면 함께 세계 오지에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것들은 더 많이 있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탈학교 청소년들이 아까 1년에 5, 6만 명 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때가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집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게임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눈빛을 반짝이는 친구들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인도에 왔던 두세 명의 친구들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7명의 친구들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하고 함께 공동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행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학습하고 오후가 되면 인도 아이들하고 친구가 돼서 놀고 때로는 선생님도 배우고 주말이 되면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서로 생각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여행을 해보는 그런 멋진 여행 학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고민을 했지만 2009년도에 준비를 해서 지금은 벌써 13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 학교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던 친구들이 이제는 눈빛이 반짝이는 친구들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요, 나이가 60이지만 또 새로운 나라, 정말 세계에서 끝에서 10번째에 속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말라위에 새로운 꿈을 펼쳐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펼쳐가보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 눈빛이 여러분 앞에서 10대의 청소년만큼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빛이 빛나자면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이미 제가 드린 답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는 롤모델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눈빛이 빛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실패를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는요, 세계가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눈이 그릇해지지 않고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눈을 가진 자. 그래서 세계가 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